500만 원 냈는데 5만 원의 가치도 못 느끼는 수업이 있고, 40만 원 냈는데 100만 원의 가치를 느끼는 수업이 있습니다. 제가 수업이란 수업 정말 다 들어봤는데, 어떤 수업은 정말 돈 아깝다 이런 생각이 드는 수업이 있어요. 제가 100만 원을 냈으면 적어도 100만 원 어치는 받아와야 제가 100만 원 어치의 수업을 들은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정말 제가 100만 원을 냈는데, 아, 뭐야, 10만 원 어치도 안 되네, 이런 느낌이 드는 수업이 있어요. 왜냐하면 받은 게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죠. 이 성의와 열정이 있으면 그 수업에서 우리가 받는 게 많아요. 10월 4일부터 줌 수업을 하는데, 그래서 저는 그렇게, 아, 나 10만 원을 냈는데 받은 게 없다, 이런 느낌의 수업은 안 만들려고 합니다. 제가 가르쳐 드릴 것은 일단 영업 노하우. 영업 노하우는 사실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1000만 원을 내고, 어떤 사람은 500만 원을 내고, 이렇게 수업을 들었는데, 그것으로 500, 1000을 뽑은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뽑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열심히 공부하지 않은 이유도 있지만, 배우는 게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수업도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성의가 없기 때문이죠. 이 성의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수업을 아주 성의 있게 열심히 잘 가르쳐 드리려고 합니다. 자, 제가 그럼 어떤 수업을 하는데 이렇게 말이 많은지, 첫 번째 영업 노하우라고 말씀드렸어요. 영업은 이런 이런 영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영업에는 오프라인 영업, 온라인 영업이 있어요. 물론 오프라인 영업은 이런 이런 방법이 있어요 라고 알려드려요. 그런데 그건 그냥 알려만 드립니다. 왜냐하면 제가 1년 동안 오프라인 영업을 했습니다. 새벽 6시에 일어나서 밤 1시까지 온 천지를 돌아다니며 돌방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이런 돌방이 있습니다라고 알려드려요. 그러나 그것은 정말 노력을 너무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온라인 영업이야말로 적은 시간에 많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건데, 그것이 뭐냐? SNS 영업 노하우예요. 그게 뭐냐면, 인스타그램 또는 유튜브 또는 블로그, 이것으로 마케팅을 하는 건데요. 저는 주로 유튜브로 마케팅을 했어요. 그런데 유튜브로 마케팅을 했는데 인스타그램의 마케팅 효과가 굉장히 좋아요. 제가 인스타그램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됐고, 인스타그램을 엄청 많은 돈을 주고 계속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가르치는 게다 비슷비슷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하지만 그 비슷비슷한 것 중에서 어떤 사람은 요걸 알려주고, 어떤 사람은 요걸 알려주고, 어떤 사람은 요걸 알려준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 모든 걸 합해서 여러분한테 알려드릴 생각입니다. 인스타그램이 가장 쉬워요. 시간은 가장 조금 사용하는 게 바로 인스타그램이에요. 그 다음에 블로그. 블로그도 오래 걸려요. 하지만 블로그로도 영업이 잘 됩니다. 왜냐하면 이 블로그도 꼭 최적화,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찾아오는 키워드가 있어요. 그래서 블로그도 여러분이 공부를 하면 좋아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유튜브. 유튜브는 정말 사람들이 요즘 가장 많이 봐요. 가장 많이 보는 곳에 내 물건을 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여러분이 어디에다가 집을 짓겠어요? 집 짓는 재료비는 똑같은데 우리의 노력은 똑같아요. 노력은 다 같이 많이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이나 블로그, 이세 가지는 거의 강남급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세 가지를 배우셔가지고 강남에 집을 지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10월 4일부터 줌 수업을 하는데요. 이 수업에서 가르쳐 드릴 것은 정말 열과 성의를 다해서 가르쳐 드릴 거예요. 돈이 아깝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드실 정도로. 그래서 여러분께서 모두, 영업 노하우, SNS 마케팅 노하우, 유튜브 쉽게 하는 법, 유튜브를 쉽게 해서 수익화로 연결하기, 블로그를 쉽게 해서 수익화로 연결하기, 인스타그램을 쉽게 해서 수익화로 연결하기, 이세 가지가 다 여러분의 수입을 늘려줄 것입니다. 고정 댓글에 링크 있으니 보시고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10월 4일 줌으로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